며칠 전부터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씨 예배드리라고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고온 다습한 환경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컨디션 잘 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마가 시작되면 비가 많이 내립니다. 많이 내릴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내립니다. 그러면 이 여름의 높은 온도와 높은 습도 속에서 하우스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찜통 효과라 그러죠. 그래서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게 되는데 참 인간들은 생활하기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에 그런데 여러분 식물들에게는 성장의 찬스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 농작물과 식물들이 많이 있는데 일어나 보면 이 장마 때 한 뼘씩 큽니다. 아주 그냥 쑥쑥 자라요. 풀들도 그렇고 다른 여러 식물들이 쑥쑥 자라게 됩니다. 어떤 존재들은 동일한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데 어떤 존재들에게는 이 시기가 성장이고 발전의 기회가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의 장마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시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곤궁한 그러한 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들에게는 이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더 찾고 붙들고 영적인 지경이 확장되는 복된 시간이 되실 겁니다. 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인터넷으로 동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후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동일한 어려움인데 누군 힘들어 죽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때 집중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괄목상대라 그러죠. 쭉쭉 커나가는 우후죽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장마로 제가 비유해서 얘기 드립니다. 똑같은 어려움이지만 우리 모두가 이때에 더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하고 주님의 마음을 찾고 주님의 뜻을 의지하여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복된 귀한 기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예수? 네, 그리스도. 계속해서 집중해서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는데 특별히 나사렛 예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호칭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호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크게 뽑으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시요 이렇게 부르죠. 또 하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호칭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메시아 하면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이제 호칭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 속에 호칭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그분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혈통적으로도 왕이시고 영적으로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의 고난의 문제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그렇게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만인들을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메시아 이런 위대한 왕 영광의 왕으로서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함축된 의미가 어디에 녹아 있는 거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 속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나누려고 이제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피난 갔던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왔고 이 동방박사들이 별이 사라져가지고 헤롯궁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묻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때 이제 헤롯, 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은 난리가 난 겁니다. 나 말고 왕이 또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래서 동방박사들에게 그 별이 뜬 때와 그 다음에 그 언제부터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묻고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낸 다음에 이 동방박사들이 오면은 이 베들레헴에 있는 나사렛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를 다 했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밤에 지시하심을 받아서 궁으로 가지 않고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고국으로 그냥 가게 되죠. 뒤늦게 이것을 알게 된 헤롯이 굉장히 잔인한 사람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부인도 죽이고 가족도 죽이는 엄청난 잔인한 사람이에요. 능력은 있는데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 말고 유대인은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의 두 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 다 죽여버립니다. 학살이 일어나는 거죠. 라마에서 슬퍼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이런 군대를 보내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꿈의 계시가 임해요. 빨리 피하라는.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피합니까? 애굽으로 이제 피하게 됩니다. 그곳에 사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대헤롯, 대헤롯입니다. 헤롯이 여럿이 있는데 대헤롯이 죽었다는 이제 소식을 전달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올라오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올라올 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베들레헴 유대 근처거든요. 유대 지방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가서 원래는 살려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유대 땅을 다스리는 자가 이 헤롯 대헤롯의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세 명에게 땅을 나누어 줍니다.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유대 땅을. 근데 이 아켈라오가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야. 대헤롯을 닮은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잔인한 사람이라 아켈라오가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요셉과 마리아가 갈등을 하게 됩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면 굉장히 아버지 헤롯에 이어서 또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그럴 텐데. 예수를 죽이려고 그럴 텐데. 이런 고민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데 꿈에 이 요셉도 굉장히 꿈을 많이 꿉니다. 구약의 요셉도 꿈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신약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꿈을 많이 꾸는데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서 갈릴리로 가라라는 천사의 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땅을 벗어나서 저 위쪽 동네인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고 원래 이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다 왔습니다. 그래서 호적 신고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올라간 건데 갈릴리로 가라니까 제일 익숙한 자신이 살던 땅 어디입니까? 나사렛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서 나사렛으로 가게 됐고 거기서 어린 시절을 이제 성장하게 되면서 고향이 이제 이 출신이 된 거예요. 출신 지역이 나사렛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 이러면 고향 출신지가 나사렛인 사람이라는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출신이셔요?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저 상주 출신일 수 있겠고 경상북도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쪽 출신이신데 어떤 분들은 저 목포 출신일 수도 있고 야 김씨 있잖아 그 목포에서 올라온 김씨 이러면 이제 목포 출신 김씨를 얘기하는 거고 저 상주에서 올라온 그 최씨 있잖아 예 저는 상주에서 올라온 이제 최씨가 되고 저 고향은 이제 인천인데 이렇게 1차 나사렛 지역 출신이라는 의미를 띠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 1차적인 지역 영고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의미 넘어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단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23절 말씀 함께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 선지자가 누구? 어떤 선지자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 마태복음 2장 23절 그 뒷부분에 보면 관주가 되어 있습니다. 관주. 관주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디귿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이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 요 파란색 지점이 예 디귿으로 되어 있고 그 디귿 되어 있는 관주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어디가 나오냐면 저 디귿에 이사야 11장 1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제가 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을 그러면 가보면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여러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고 이사야는 예언을 했다. 그런데 그렇게 예언된 말씀이 어디다? 이사야 11장 1절이다. 근데 이사야 11장 1절을 읽었더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연관도 없는 말씀 같아요. 여기에 이사야 11장 1절에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는 어떤 부분을 찾아보려고 애를 써도 전혀 흔적이 보이지 않는 듯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1장 1절은 이사야서 11장 1절은 분명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보통의 메시아 예언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죄에 빠진 백성들을 어떻게 백마탄 왕자처럼 오시어서 그들을 구원할지 그리고 모든 죄와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고난들을 끝내는 위대한 왕이 되실지에 대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대부분이에요. 아마 성경 찾으면 90%쯤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11장 1절에서 전혀 나사렛 출신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이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메시아가 어디서 오실 것이요? 11장 1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새의 줄기, 다윗의 줄기가 아닙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뭐가 나요? 한 싹 메시아가 나며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 메시아가 나서 일어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는 메시아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줄기가 아니에요. 이새의 줄기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줄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들이 보통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가지가 아니고 이 줄기라는 단어는 스텀프입니다. 스텀프. 구루터기. 나무 자르고 남은 밑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많이 봤던 바로 이겁니다. 이게 스텀프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새 줄기 할 때 이 줄기가 이겁니다. 여기서 뭐가 난다고요? 싹이 난다는 거예요. 이 여기서 이 뿌리에서 뭐가 난다고요?
가지가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문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새 줄기, 이새 뿌리라는 건 뭐냐면 이미 끝나버린 희망이 없는 무너져버린 잘려져버린 나무 밑둥 같은 더 이상 기대할 것 없는 버려진 존재,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하찮은 눈들 필요가 없는 그러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저 구루터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절망의, 절대 절망의 그런 상황, 그런 그게 이새 줄기, 이새의 뿌린 거예요. 근데 거기 그렇게 버려진 듯한 아무런 눈들 것 없는 거기서 한 싹이, 연약한 싹이 나온다는 것이죠. 거기서 한 줄기가 솟아올라서 결실할 거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집안. 그러고 보니까 이새라는 사람은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양치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새, 이 여기서 다윗이 나고 다윗의 쭉 출신 중에 쭉 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데,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잊혀질 만한 두드러지 않은 이 존재,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 망가진 다윗의 가문, 이미 멸망한 아수르에서 박살나고 바벨론에 의해서 부셔져버린 유다 왕국, 그리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짓밟힌 식민지 수백 년을 살아, 그리고 그리스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지난 몇백 년 동안 짓밟히고 짓밟히고, 여러분 우리 36년간 일제치하에 있었던 그 고통을 지금도 우리는 한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36년이 아니고 360년이 아니고 수백 년간 그 고통과 압박 속에서 이렇게 있었던 이스라엘이라는 이미 사라져버린 나라, 없어져버린 식민지화된 그러한 나라,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가문, 그런 사람, 그런 나라, 그런 민족에서 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가지를, 이 싹을, 아무도 훌륭하다고 말하지 않는, 무명으로 눈 한번 주지 않는 그런 상태로 오셔서 그렇게 자라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어떤 예언인가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단어가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여러분, 이새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이 가지라는 단어가 네체르입니다. 네체르. 제가 그래서 이 네체르가 어떻게 나사렛으로 되는가에 대해서 신학서적들을 찾아봤는데, 주석들을 찾아보고 아무도 설명한 데가 없어요. 아무도. 제가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여호수아가 여호와, 예수와 예수가 되잖아요. 이게 이름들의 변형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발음의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미는 다 같은데. 아마도 그렇다면 이 네체르가 분명히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네체르라는 단어가 음운 변화가 생기면서 나사렛으로 바뀌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묵상을 제가 해봤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제가 근거를 찾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체르, 그래서 주님은 가지시다, 내체르시다, 나사렛이다, 나사렛 예수시다, 한 가지시다, 이미 무너져버린 그 뿌리에서, 그 줄기에서, 그 나무 밑둥에서, 구루터기에서 일어난 싹이시고 가지시다라는 이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그 예언들의 한 전통을 이루면서 내려왔던 겁니다. 그게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어디에서 태어나셔요? 다윗의 왕궁, 헤롯의 왕궁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고 베들레헴 외양간에 짐승들 먹이 먹는 여물통 구유에서 태어나시죠. 그리고 어디서 자라나셔요? 오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이라는 유대라는 식민지 나라였지만 그러나 이 나라 중에서도 가장 버려진 땅 갈릴리, 뭐라고 불리냐면 이 시대에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려요. 그렇게 버려진 먼 북쪽에 있는 열심당원들과 반역자들이 드글드글하는 이 나라에서 관심도 안 주는 그런 불모의 땅 갈릴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대화들을 보면 그런 대화가 있습니다. 어떤 대화가 있냐면 요한복음 7장 52절에 한번 볼까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뭐가 안 나요? 선지자가 안 나요.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비웃음입니다. 일종의 비아냥이에요. 야, 그런 쓰레기 같은 동네에서 뭐가 나? 그런 할렘가에서 뭐가 나? 라고 버려진 그 땅에서 무명의 사람으로 이 예수님이 그렇게 자라나십니다. 그리고 나이 서른에 반짝하시고 3년 반 반짝하시고 반역자들이 죄인들이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죽는 골고다. 그것도 어디 위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자손 그 화려하고 멋있고 수많은 백성들이 추종하는 그걸 잠깐 3년 반의 그 잠깐의 시간을 내려놓으시면 그야말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로 오셨고 자라나셨고 돌아가셨습니다. 왜 고난받는 종으로 나사렛 예수로 그렇게 오셔서 그렇게 살다 가셨지요? 왜 그랬습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이 죄를 씻어주시고 이 허망한 인생 가운데 영생의 길을 여시려고 그렇게 지극히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섬기시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이 의미가 담긴 호칭이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마처럼 횡행하는 시대에 우리가 던져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피하고 변명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그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지낼지도 모르겠어요. 힘겹게 어렵게 지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가족 간에 연약했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이제 단순해진 삶, 외출, 외박, 어려워진 이 생애 속에서 여분이 남는 시간들을 말씀 읽고 기도하고 개인적인 예배와 묵상을 회복하며 나사렛 예수, 고난받는 종으로 나를 위해 오신 그분을 더 깊이 연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아름다운 기회가 되는 그런 장마,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 고난받는 종으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